자, 이번 순서는 스타 20곡입니다. 국내 최고의 스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 출연자가 5개의 질문을 할 때까지 누군지 맞히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장 창의적인 질문을 한 분께 수지 씨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스타는 누군지 전화 연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도 잘 들어요. 와이프 말을 좀 그렇게 듣지. 자, 가보겠습니다. 양 팀 같이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기 세바퀴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자. 너무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네. 갑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조영기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어려우세요. 그냥 느낌이 그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저, 혹시 저 네. 하시는 일이 네. 배우십니까? 가수십니까? 어떤 직업이세요? 예능인. 앨범만 안 나왔고요. 예? 네. 앨범만. 이것저것 다 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력으로 하는 게 뭐냐 이 얘기죠. 출발은 그 오디션 봐서 붙었어요. 뭐? 저 영화를. 영화로 데뷔했대요. 영화로. 저 안문숙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최근에 그 체중 조절을 많이 하셨죠. 어? 아니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됐어요. 최근에 체중 조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이래요. 20년 전. 20년 전. 제가 지상렬 씨. 자, 지시 아저씨. 저기 혹시 저 요즘에 저 일본 활동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나요? 일본 활동도 일본 같이 활동. 하고 있나요? 네, 가끔씩 합니다. 오, 일본 오, 가끔씩 합니다. 자, 박남정 씨. 혹시 부인도 연예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부인도 연예인이신가요? 예래요. 연예인 보고. 부인도요? 예래요. 강수지 씨. 네. 아, 요즘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아니, 상영이 되고 있던지. 상영이 되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질문하신 거예요? 네네. 네. 질문하시는 거하고 그 상의하시는 거하고 좀 구별 좀 해주세요. 아니, 따지시는 성격이시네요. MC를 보는 프로가 있나요?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네, 뭐 그냥 가끔씩. 저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경혜인데요. 제가 네, 미의 네. 아이콘인데 저보다 와이프가 예쁘죠? 당연하잖아요. 아,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섯 개. 이경혜 씨가 예쁩니까? 와이프가 예쁘십니까? 비슷하죠, 뭐. 비슷하죠. 인성이 좋은 사람이야. 김성우 씨 아니야. 김성우 씨 아니야. 김성우 씨 아니야. 왜냐면 누가 봐도 김남주 씨가 더 예쁜데 뭐. 혹시 김승우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승우 씨 맞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오! 맞네! 아니, 김승우 씨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우 씨였어요. 아까. 네. 잠깐만요. 아이쿠, 이 말을 잘해. 김남주 씨랑 어떻게 이경혜 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 완전 좋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김승우 씨의 인격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 내가 아니지만 말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끊어버렸어. 누나, 끊었어. 여보세요? 예. 아, 김승우 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전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김승우 씨 근데 김승우 씨가 오디션 보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 장군의 아들? 네, 장군의 아들 오디션. 너 내 밑에 있을 생각 없어? 우리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거기서 깜빡 속았네. 네. 이거면 말 안 내고. 요새는 예능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기 잘 적성에 맞으시나 봐요. 아니요, 일단 뭐 재미있어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좀 신나. 김정민 씨한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신다고. 아, 아까 네. 이경희 씨랑 김남주 씨랑 비슷하다고 뭐 그렇게 그러셨는데요. 네. 오래 살다 보면 아무리 이쁜 여자도 다 똑같죠? 질문이네요. 이경희 선배님이 정말 마음씨가 예쁘시더라고요. 아, 마음씨를 보신 거예요? 네. 사람 겉을 안 보고 속만 보시나 봐요. 아, 오늘 저희 스페셜 MC가 미스의 수지 양입니다. 수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그래, 안녕. 어머! 스페셜 MC로 같이 했어요.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정원관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그 집 앞에서 자주 보는데. 네. 그러면 전화를 한다고 얘기를 좀 해주든가. 전혀 모르고. 집이네, 그럼 집이에요?
집이지. 삼성. 근처예요. 아, 그러니까. 아, 집엔 안 들어가시고 왜 근처에 세매세요? 아, 오늘 지금 그 녹화 끝나고요. 네. 그 이수근 씨하고 잠깐 뭐 일 좀 보고 있어요. 이수근 씨랑요? 네, 뭐 미팅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요? 아, 지금 네, 술, 그 술집이군요. 네? 술집이에요. 아니요, 네. 지금 뭐 촬영이라고 핑계 대시고 이수근 씨랑 있나 본데 술 맛있게 드세요. 네네. 네, 일단 이 부분만큼은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 어, 집에서는 그 지금 회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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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하지만 이 부분만 나갈 것 같습니다. 이만 나갈 것 같아요. 어쨌든 파이팅 넘치시게 부부 싸움하시고 감사합니다. 땡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게 박남정 씨 아니었나요? 아까 혹시 사모님이 연예인. 아, 사모님이 연예인이냐고. 그렇죠. 제일 예리했죠. 제가 핫팩을 선물로.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네. 네, 요즘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네. 준비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새마키인데요. 네. 자, 지금부터 질문 들어갈게요. 네. 자. 어떤 계통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가수인지, 영화 배우인지, 뮤지컬 배우인지, 운동선수인지. 저 예전에 MC도 좀 봤고요. 예전에? 이휘재 씨랑 같이 MC도 좀 봤고요. 어? 이휘재 씨랑? 개그? 아, 근데 지금은 연기만 해요. 지금은 네? 연기만 한대요. 연기만 해요. MC도 봤는데 지금은 연기만 한대요. 아, 좁혀지는데요? 이휘재 씨랑 MC를 봤다는 게 결정적 힌트인 것 같습니다. 한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73년생이에요. 그럼 몇 살이에요? 어, 나랑 친구예요. 그럼 몇 살인지? 40살. 올해 40. 40이요, 형? 저 이경실인데요. 네. 이경실인데요. 네. 안 좋아요? 이경실인데 아무 느낌 없습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작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지선 씨. 몸이 네. 그냥 막 잔뜩 성이 나 있지 않나요? 좋다, 좋다. 내리막 성들이 확 나 있지 않나요, 몸이 막? 아, 몸이 좋으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해, 몸이.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도 하나 할게요. 저 이윤 씨. 자, 아니. 아, 이윤 씨? 잠깐만요. 이윤 씨 잠깐만, 확인해 봐야죠. 이윤 씨, 아, 이윤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아니, 근데 이경실 씨 질문한데 움찔하셨어요? 너무 움찔했어요. 워낙 친하니까. 워낙 친해서? 너무 잘하시는 누님이기 때문에 말이야.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5단계에서 아마 경치 누님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았어요. 아~ 이미 알았죠. 근데 몸이 안 좋아요? 왜 성이 안 나 있어요, 몸이? 이게 방송 연기는 너무 적합치 않아서요. 요즘 한 그 중량을 너무 크면. 근데 워낙 오래 운동을 해가지고 조절을 잘 하더라고요. 네, 잘하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